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 도중에 반영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지나간 방송들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사본부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병원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주대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이 아주대 유희석 의료원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듣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하면 상당히 영웅 대접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많이 좀 받으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병원에서 생겼던 거예요? 일단 좀 관계를 알아보면요. 아주대 병원에는 아주대 의료원이 있고요. 예. 그 밑에 병원장이 있습니다. 네. 병원 여러 개가 의료원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 병원 밑에 센터 같은 것도 있고 센터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등급 차이가 나는 분이 이게 상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정황은 뭐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이국정 교수님 본인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지금 나온 사항으로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은 네. 아마도 외상센터의 운영이라든가 닥터헬기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의견 충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일방적인 형태의 좀 심한 질책, 욕설을 포함한 좀 심한 욕설을 포함한 질책을 받은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외상센터 운영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사자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개된 녹음 파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조합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좀 상당히 좀 드러나 보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국종 외상센터장하고 아주대 병원의 그 수뇌부들하고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 녹취된 부분이 최근 게 아니고 약 4년 전 거라는 거예요. 최근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아마 그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소개하다 보면은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나랑 한판 붙을래? 이런 말은 사실은 저는 의사한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네. 이국종 교수가 어떻든 간에 그 유 병원장한테 그런 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녹취를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당사자들이 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제3자가 했다 그러면 이거 비밀심이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혹시나 예. 통신법 위반입니다. 어떻든 간에 녹취된 부분이 공개가 돼가지고 좀 시끄러운데 예. 알다시피 외상센터 요게 수익이 안 남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명을 구조하고 빨리 구조하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외상센터를 지원해주고 하는데 적자를 계속 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아, 이게 없을 수도 없고 또 그따라가지고 거기에 많이 무작정 막대한 지원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경영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를 해가지고 이국종 교수하고 그 병원장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놀라실 그걸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좀 이른바 희정잡배들이 하는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의료계는 그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왜 두 등급 말씀을 드렸냐면 예. 이걸 역으로 유추해 보면은 그 의료원장님이 하지만 뭐 교수셨을 때 이 육종 교수님은 레지던트라든가 그 학생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쭉 올라갔다고 하면은 예, 예. 둘 사이에서는 말하자면 그 말이 허무하지만은 그래서 육종 교수님도 뭐 그런 형태의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런 개인 간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정도의 그 언사는 이건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규 인력 채용을 두고서도 갈등을 빚어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은 아마 정부에서 20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력 지원으로 지원한 거예요. 간호사 67명을 이제 신규 채용해가지고. 그 외상센터가 워낙에 업무량이 과도하니까. 예. 그렇죠. 했는데 아마 아주의 병원에서 67명을 고용한 게 아니고 예. 31명 반 정도만 고용한 거예요. 반.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은 운영비로 쓰니까 이국지원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인력이 부정한데 충원하는 거를 오히려 충원은 반밖에 안 하고 그 나머지 돈을 전용한 거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지원한 돈까지도 외상센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병원이 어렵다고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좀 심화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그 정도지만 사실 외상센터의 업무는 대단히 하중이 높습니다. 네네. 보통 간호사들은 3교대가 보통인데 예.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그 3교대라면 거의 뭐 죽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의 그 업무량이기 때문에 6시간 정도로 줄이고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대 병원의 그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인력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근데 그 문제는 그 돈을만을 주는 과정에서 그 돈을 다른 쪽에 전용을 했다. 전용 의혹이 거죠. 있다. 예,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국준 교수님은 그런 거죠. 왜 우리 쪽으로 받은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했느냐. 그리고 의료원 쪽에서는 같은 병원인데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충돌이 있었던 거죠. 네. 이국준 교수가 방송을 통해서 외상센터의 중요성들 그리고 뭐 닥터 헬기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걸 본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거 필요하구나. 우리가 잠깐 놓치고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여론이 높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좀 이런 예산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전혀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병상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병상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의 병상은 부족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 알다시피 외상센터에 들어오는 분들이 사회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일반 병동 같은 데에 일반을 우리가 신청을 해도 병실이 부족한데 외상센터에 들어오는 소외계층의 병실을 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국정 교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병상이 필요한데 왜 안 주느냐. 이제 경영진에서는 그거는 수익상 문제로 해가지고 병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다툼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예. 원래 그 이 외상센터, 그러니까 응급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응급실로 일단 처치를 한 다음에 각 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로 예, 넣을 예.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각 과로 보내고 각 과의 베드로 보내야 되는데 각 과에 있는 베드에 이 외상용으로 비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과에 정형외과라든가 심장외과, 내과 이런 데 같은 데서 이른바 외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냥 충분히 쓰고 있는데 풀로 쓰고 있는데 이 외상센터 용으로 공란을 비우면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외상센터는 촉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갑자기 올 수밖에 그렇죠. 없고 갑작스럽게 그렇죠. 갑자기 또 오게 되면 그것을 살리는 것은 외상센터의 몫이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각 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그걸 받아줄 수는 없다. 공란을 비울 수 없다. 공배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는 각 과가 우선 쓰고 그러니까 각 과가 쓰니까 여기가 차 있으니까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의준 교수님 말씀은 여기서 만약에 응급을 받았다가 베드가 없는데 그럼 다시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된다. 한 달 동안 못했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고 근데 왜 각 과는 그걸 공란을 안 만들어두냐. 수익성 문제죠. 네, 왜냐하면 네. 외래 환자를 한 명을 더 받으면 수익이 느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적인 소외계층이고 사실 바깥에서 외상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저희가 외상센터 쪽의 입장으로 좀 주로 말씀을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병원 측의 입장도 분명히 있긴 예.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병원 측의 입장은 고의가 아니다. 오해도 좀 꽤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병원에도. 예. 저 어렸을 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검사원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검사원으로. 예, 임상 검사원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조금 압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의 판단 속에 고의가 있는지 어떤 건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 속에 수많은 뭐 이권이 관련돼 있고 또 좋은 마음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지금 외상센터의 운영 자체가 무엇인가 좀 많이 좀 삐걱거리는 건 맞는 것 같다. 거기까지는. 네. 그 병원에서 수익 또 챙겨야 될 부분인 그렇죠. 건 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청취자께서 이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2885님 인명 살리는데 외상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한 병원 내에 만들어서 돈 된다 안 된다 논란 만들지 말고 국립 외상센터를 좀 따로 만들어서 이국종 교수와 같은 분들에게 맡기고 국가에서 좀 지원도 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 주셨고 8222번님 이 권역별 외상센터는 정부에서 예산을 100% 지원해야 합니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업인 병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립화하자 이런 주장들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예. 왜 국립화를 못하냐면요. 예. 보통 권역부 의상센터는 의대랑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의 배출을 사립학교라든가 예. 학교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41개 의대가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해갖고 응급의 의학과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안정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의사의 배출 시스템을 네. 다 국립화시켰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사실 없었는데. 줄어드는데 그러면 별도의 의사 티오가 없는 국립 외상센터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또 그 외상센터를 위해서는 병원도 국립병원이 더 크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인력 배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응급센터 지금 네. 외상센터의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수가가 적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만약에 의료 수가를 대폭 올리면 돼요. 그런데 의료 수가를 올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유 아니죠. 그러니까 네. 못하는 거예요. 예산 문제거든요. 관련해서도 또 여러 그렇잖아요.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돈 낼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과 실제의 수요의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응급 상황은 분명히 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닥터일기 두고도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 녹취 파일 상으로나 아니면 연결된 걸 봤을 때 그 닥터일기를 도입할 때쯤에 이제 무슨 뭐 과정상의 문제였는지 그 의료원 쪽을 주관으로 초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닥터일기를 운영하는 건 이쪽인데 예. 주변에 있는 예. 주민들의 소음 민원 같은 건 의료원 쪽이 받고 있으니까 예. 예. 의료원 쪽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소음을 일으키는데 우리한테 의료원 쪽으로 민원이 되느냐라는 어떤 두 가지 차원. 닥터일기의 운영과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외상센터에서 주로 그렇죠. 담당을 하고 네. 했지만 정작 관련된 소음 민원은 의료원 쪽으로 병원에 온다. 오는 거죠. 처음에 그 경기도에서 예. 닥터일기를 도입했을 때 행사 주최를 경기도에서 했어요. 주최를. 그런데 아, 예. 주관은 아주대가 했는데 아주대에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둘러리냐. 우리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주최를 초정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주대 병원 측에서는 벨기에가 아주대에서 운영하고 하는 건데에도 불구하고 주최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말이 언론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 틀어졌었죠. 아무튼 닥터 헬기가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27번 운영했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서 25번 정도에서 임명을 구조했는데 두 건은 이제 뭐 가니까 사이 끝난 거고 한 명만 사망을 했고 24명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로 1시간 걸릴 거를 닥터 헬기를 움직이면 한 10분 정도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피 교수님 말한 대로 이게 헬기이기 때문에 이착륙할 때 소음, 네. 먼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병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환자들도 싫어하겠죠. 근데 예. 그걸 누구한테 항의하느냐? 병원 측에 항의를 하기 때문에 병원 측은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네. 지금 이국종 교수가 뭐 해외 뭐 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병원은 좀 당분간은 좀 떠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지 두 분 얘기를 또 들어보고 또 현실적인 상황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는 또 어떤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할지 의견 듣고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배상훈 교수님 정확한 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네. 이것을 운영하는데 적자만 생기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못할 정도냐. 네. 일단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좀 아주대 쪽에 의료원 쪽에서 일종의 엄살을 부리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고 네. 이건 이제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닥터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대안을 나와야지. 왜냐하면 뒤쪽으로 옮긴다든가 혈기장을 아니면 소음 방지 막을 한다든가 이것은 이거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김원배 팀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외상센터 꼭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이게 적자 출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불만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 좀 보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춥죠. 찬물이 담긴 욕조 속에 오랜 시간 있었던 9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날의 기온이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였다고 하는데 영하의 날씨에 찬물에 왜 있던 거예요? 9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아이가 약간의 그 언어가 조금 불편한 언어 장애가 예, 있어요. 예. 예. 그럼 뭐 장애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언어가 불편하고 네. 그 이 가정 자체가 결합가족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결합가족. 이게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안 드리냐면 그 결합가족에 대한 오해라든가 편견 생길까봐 예, 그런 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모 계부란 말씀도 안 드리고 대충 그런 어떤 결합가족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훈육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다른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이 계모가 이 아이한테 그 욕실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됐고 그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확히 이 사람의 말과 실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이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숨진 아이의 몸을 확인해 봤더니 뭐 멍 자국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1월 10일 날에요. 여주에는 예. 아파트인데 그 의붓 엄마 계모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9살 먹은 애가 좀 시끄럽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벌을 준다고 해가지고 베란다에 욕조물을 채운 다음에 거기에 속옷만 입히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하 날씨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욕실의 욕조가 아니고 베란다에 베란다 있는. 그 밖에 뭐 접촉된 거죠. 영화 날씨인데 거기에 찬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애가 저체온증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쯤 돼서 이상이 없으 뭐야 소리가 없으니까 나가 보니까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계모가 신고를 했어요. 예. 그 119가 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도착해 보니까 벌써 사망한 상태예요. 턱이 굳어 있었다. 그런데 의사가 검진하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몸에 한 다리미 정도 크기의 화상 자국처럼 상처가 있고 온몸에 멍이 든 상처이기 때문에 그 의사가 볼 때 아 그럼 이게 아동 학대가 맞구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정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욕실로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 설마 이 부모인데 네. 베란다에 아이를 이렇게 바깥에 하겠어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그 상황을 모르니까 모르죠. 모르는 상태니까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욕실에 있다가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고 말하자면 얘기가 됐는데 예.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술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의 아이의 상태를 봤더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속적인 학대. 그러니까 구타를 포함한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되기 때문에 의사가 신고가 된 부분인 거죠. 예.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지금 발견된 건데 이게 주변에서라든가 뭐 보호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어때요? 실제적으로 아동들을 보호기관에서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 단지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에도 아동학대를 두 번 신고 들어가가지고 아, 이 가정에서요? 예, 이 가정에서. 2016년에도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이 보호기관 위탁을 한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예. 33개월 동안 위탁을 했는데 그 아버지. 제 아버지를 친아버지 찾아와가지고 내가 키우겠다 데려가겠다 하니까는 그 위탁기관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또 후회하고 잘 키운다고 하니까는 아이를 주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온 뒤에 이게 2개월 만에 터진 거죠. 이 보호기관은요. 이 33개월은 꽤 오랫동안 아주 많이 보호한 겁니다. 아, 관리를 해줬던 예, 거군요. 보통은 그 1년이 기본이고요. 예. 3개월 동안 재갱신을 하는데 현장 실무에서는 3개월 동안 갱신할 때 그 부모가 와서 별짓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데려가겠다고. 내 자식인데 말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보호기관의 장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래갖고 이 정도까지 했다면 이 보호기관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안 좋았지만은 예. 잘하신 건데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4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요. 4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보호기관에서도 사실은 그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했겠죠. 이게 사실은 법의 큰 맹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정황은 지금 대충 드러난 것 같고요. 또 이후에 뭐 처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377 하나번님 의견 소개해드리고 뉴스 듣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얼마나 학대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막았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뉴스 듣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며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버스 등 교통시설과 교육복지시설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재건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정부는 북미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 연결합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오전까지도 대기질이 좀 탁한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확연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청북도 지역은 이 시간 이후로도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고 일부 중서부 지방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대기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보통 단계거나 좋은 단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 대부분 지역은 보통 단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은 비교적 맑은 편입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 낮에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이고 울릉도 독도의 경우 오늘 밤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과 일부 경상도 내륙지역, 경상도 해안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지역들은 금요일 밤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그 이전까지는 이 건조함이 계속 지속되겠습니다. 경기도 북동부 지역과 강원도 내륙 산간 지역,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일교차 크고 이 지역들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조금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서울 영상 2도, 대전 4도, 광주 대구 5도 등 전국은 1도에서 8도 정도를 내다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0.2도, 습도는 26%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윤여은 씨입니다. 네, 추운 날씨 속에 고장 차량 소식이 잦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천호대교와 구리시계 사이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인데요. 영천 휴게소 부근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양산 분기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은 전 시간에 있던 작업 여파로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 사이 밀리고요. 이후로는 달래 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에서 송내와 김포 일대에 밀리고요. 반대쪽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연풍터널에서 연풍 쪽으로 1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괴산부터 5km 정체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도 작업 여파로 창원 1터널에서 북창원 쪽으로 7km가량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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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아는 경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인 상황에서 베란다에 있는 욕조 속에 오랜 시간 방치됐던 9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5336번님께서 아이를 키우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고 수당 같은 거 받으려고 데려간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학대를 한 번 받을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도 고쳐야 하고요. 좀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의견 주셨는데 어떤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죄명은 뭔지. 예, 지금 상황은 아동학대 치사. 그렇죠. 아동학대 치사. 예. 치사예요? 예, 치사인데 문제는 이제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지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동 학대 치사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인데 예. 실제적으로 그 계모가 아이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겨울이고 저체온증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수님 말씀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서 살인도 가능합니다. 물론 남편분도 거기에 가담했는지 조사할 건데 네. 방임했는지 아니면은 뭐 같이 현장이 없었으니까 공범 아니더라도 방임했다 그러면 같은 또 죄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을 좀 더 부검도 해야 되고 또 그 사건 조사한 뒤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고고 시기에 사망 시기 전후에서 통화 기록이 있었는지 SNS 통해서 이 상황에 예, 대해서 예.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의 그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본 다음에 되는 거죠. 이 가정에 또 다른 애들은 없어요 혹시? 그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전체 4명 아이가 있고 이 아이 포함해서 아이고. 3명 아이에 대해서 있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 3명의 아이도 관련된 심리치료라든가 그리고 적극적인 분리 그리고 다른 어떤 좋은 환경으로의 전환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2차, 3차가 나오면 안 되겠고 그렇죠. 재발 방지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는 경찰 한 사건만 더 보겠습니다. 엽기 토끼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신정동 살인사건. 범인 꼭 잡아야 되는데 먼저 김은배 팀장님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신정동 그 엽기 토끼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양천구 신정동에 일어나는 여인 살인 사건인데 여인 두 명이 살인당했고 또 한 명은 또 탈출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05년 6월 6일 날 20대 여성이 그 발견한 그 쓰레기 같은 거 투기가 하는 부시 공무원이 보다 보니까 마대자루에 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형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신고 좀 확인해 봤더니 그 20대 여성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한테 모르지만은 납치당해서 살해된 걸로 추정해가지고 그 상태를 봤더니 부검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경부압박 시식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목줄임을 예.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는 복배도 상처가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묶은 작업 같은 거 보니 끈으로 묶었어요. 그 마포를 이런 데 묶었는데 중요한 거는 폭행을 당했는데 실제적으로 체액, 예. 정액 반응이 없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흔적도 있고 피해 당한 흔적도 있고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액 반응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 신정동에 보면은 다세대택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골목 사이에 이렇게 쓰레기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그 이후에 살해했다. 뭐 이렇게 뭐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20대 여성이고요. 예. 그 뒤에 6개월 뒤에 40대 여성이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그때는 이제 그 빌라 같은 옆에 주차장 비슷한데 비슷하게 유기대인 상태인데 그 여성도 역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히 폭행을 당해서 살해된 네. 상태로 있었고 그것도 이제 미제 사건이 됐고요. 그 뒤에 한 6개월 뒤쯤에 이제 지금 세 번째인가요? 지금 말하는 엽기토끼라고 하는 말하자면 예. 어떤 여성이 그 근처에 지리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쪽을 지나다가 두 명쯤한테 납치를 당했는데 예. 그 지하 쪽에 납치를 당해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탈출했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2층 신발장에서 엽기토끼 문양이 있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그 2인조에 의해서 이 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모 공중파의 탐사 프로그램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그 명칭이 신정동 요키토키 사건으로 된 거죠. 네. 범인들은 못 봤나요? 범인들을 지금 세 번째 이제 그 피해자가 사실은 그 피해자는 목동 5월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 만나러 택시 타고 가다가 휴대폰을 보는 바람에 지나차가 신정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는 중인데 옆에서 옛 남자가 말을 걸은 거예요. 뭐 여성이 말 걸으니까 무시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 남성이 카터칼로 위협하고 신정동에 있는 반 지하방으로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니까 한 남자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생각에는 죽었거나 했는데 마침 그 남자가 바지를 벗고 화장실을 가려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 그 피해자가 도주를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반 지하방에서 다른 데로 나간 게 아니고 2층에 있는 데 가서 신발장이 숨어 있었는데 그 신발장 옆면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여피토끼 스티커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숨어 있는데 그 범인들이 나갔다가 다시 자주 죽인다고 하더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도주를 했어요. 도주를 해가지고 학교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애인한테 전화를 해서 살았는데 네. 당시 경찰관이 수사하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패닉 상태야. 너무나 공포를 떨어가지고 단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반 지하방. 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엽기토끼 스티커만 기억난다. 이렇기 때문에 일명 엽기토끼 사건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신정동에는 다세대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위치를 못 찾은 거야 이 여자분이. 어딘지를 몰라요.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수사를 했어도 위치를 모르는 상태고 단지 그 당시 뭘 알았냐면 여자분이 방에 들어가니까 끈, 노끈 이런 게 많더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40대인 두 번째 피살 됐을 때 그 당시 비닐봉지로 싸서 묶었는데 돗자리로 사람을 씌운 다음에 비닐봉지로 김장 비닐봉지 아시죠? 예, 예. 그걸로 묶었는데 끈으로 또 전기선으로 나일론 끈을 묶었는데 그 매듭이 정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볼 때는 아 이거는 박스 포장이라든지 예. 한 택배라든지 아무튼 이런 끈을 묶는 반 작업하는 사람이 묶을 정도로 정교하더라. 그랬는데 아까 세 번째 피해자가 들어갔을 때 방바닥에 그런 끈들이 많았다. 톱도 있어. 그래서 아마 같은 범행이라고 경찰들이 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사건이 같은 범인일 것이라고 추정이 하게 된 거죠. 13년 전, 15년 전 뭐 이럴 때 사건이었지만 공중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쪽에서 상당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방송으로 좀 다뤘고 또 이후에 제보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좀 뭔가 수사에 좀 전환점이 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지금? 지금 이제 제보가 된 바를 부산경찰청에 있는 쪽이 제보가 됐고 서울경찰청 네. 미제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제보된 사항은 그런 겁니다. 그 이전에 거기서도 거주를 했었고 비슷한 2인조의 성범죄자고 네. 그래서 어떤 관련된 부분을 추적하고 있다는 정도까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좀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과자 예.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전과자 중에 한 명은 출소했고 한 명은 남아 있어요. 그 아까 말한 그 성범죄 범죄자들이 예. 그 상대로 수사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두 번째 사건 때 그 돗자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피의자 범인으로 추정되는 체액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정밀 감식을 못했지만 네. 지금 알다시피 이 침재 사건 때 보면은 DNA 감식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체액을 통해서 DNA 감식을 잘해서 네. 실제적으로 신원이 나오게 되면은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2007년도에 배명을 받았고 2006년도에 경찰학교에 있었을 때 네. 이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예,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이런 사건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쉽게 잡힐 줄 알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첫 번째, 두 번째 났을 때는 그랬는데 계속 미제가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 비교해 보고 있었죠. 예. 이 사건은 지금 부분은 만약에 이 사람들 제보받은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DNA법 때문에 이 사람들의 DNA가 이제 보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공격자들의 DNA 예. 시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하면 금방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원점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상황이 보면은 지금 이 우리가 의심하고 용의자로 보는 사람들의 체액을 만약에 DNA 감식이 나왔을 경우에 예. 금방 잡을 수 있지만 또 아니면은 이 범인들은 수법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이 두 2인조 이 범인들이 다른 범죄로 또 DNA가 채취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용의자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돗자리에서 체액이 나온 DNA 감식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 거. 일단 신원은 아니지만은 DNA 감정에서 정확히 나오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신원을 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 방송 나간 이후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가 뭐 엄청나게 사이트가 폭주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예.
이런 관심을 어떻게 보세요? 두려움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시스템에서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송에 나간 그 어떤 공간이라는 걸 봤을 때 자기 주변하고 비슷하게 그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아주 폭주할 정도로 다 검색이 돼갖고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우리 경찰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인들 좀 꼭 잡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좀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